안녕하세요. 꽃이 좋아 스토리입니다. 즐거운 성탄절 보내고 계신가요? 저는 가족들과 집에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. 오, 조심해. 튕겨진다. 와, 과일 여기. 과일 안에 과일 있다. 학교에서 케이크를 만들어 왔는데요. 속도 과일로 꽉 채워서 만들었네요. 엄마도 먹어보라고 한 입 주는 착한 딸이에요. 산타 할아버지 모양으로 꾸민 케이크인데요. 너무 맛있었어요. 한겨울에도 저희 집은요, 선풍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. 겨울에는 통풍시키기가 너무 어렵긴 해요. 하루에 3번 이상 창문을 열었다 닫고요. 선풍기까지 돌려주어야 곰팡이가 안 생기더라고요. 식물을 거실에서 잘 키우려면 이런 건 해줘야겠죠. 선풍기 바람에 커튼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.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이 빠질 수 없겠죠. 저희 집 아이들은 이제 산타가 누군지 알아서 선물을 같이 준비를 합니다.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선물을 트리 앞에 두고 내일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선물이 궁금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 물어보았네요. 이제 드디어 선물을 개봉하는 날입니다. 선물을 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은 딸이에요. 그러니 저도 기분이 좋으네요. 크리스마스 날이니까 맛있는 음식을 해 먹어야겠죠.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. 아이들이 좋아하는 크림 스파게티를 만들었는데요. 저는 요리를 잘 못하는데 스파게티는 소스를 따로 파니까 만들기가 쉽더라고요. 후춧가루와 파슬리 장식도 예쁘게 해주었어요. 샐러드와 과일들은 아이들과 함께 만들었지요. 아빠가 소고기를 구워줬는데요. 맛있어 보이나요? 저는 핏물이 보이는 걸 싫어해서 바짝 익힌 게 좋더라고요. 이제 식탁으로 옮겨 볼게요. 예쁜 조카가 와서 홈파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어때요? 이만하면 외식하는 것보다 집에서 먹는 것도 괜찮겠지요? 오랜만에 와인도 한 병 오픈했는데요. 교회에서 성만찬식 할 때 마셨던 포도주 맛이었어요.
메리 크리스마스. 아주 달달하니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. 즐거운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건배도 다 함께 했습니다. 맛있는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하고 나니까 하루가 금세 다 갔습니다.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느라 식물들을 잘 못 봤는데요. 이번 크리스마스는 새 집에서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. 올해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. 이제 코로나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제 주변에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. 새해에는 힘든 일도 없고요.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남은 성탄절도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. 다음 주까지 날이 추우니까요. 건강도 잘 챙기세요.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.